전국이 폭염 열기로 뜨겁게 달궈졌습니다. 바깥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인데요. 더워요. 너무 더워요. 진짜야. 너무 더워요. 아, 진짜 더워요. 아, 익을 것 같아요? 아이고, 날 더우니까 사람이 멀쩡한 정신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. 자,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현재 차 안의 온도는요, 에어컨을 켜서 23도입니다. 자, 에어컨과 시동을 끄고 아, 네, 이거는... 10분 동안 이 차 안의 온도는 과연 얼마나 뭐... 올라갈까요? 찜질방 되지 않겠어요? 그렇습니다. 10분 만에 차는 그야말로 찜통으로 변했습니다. 야, 몇 도 됐습니까? 지금 이 차 안이 너무 더워서 이 카메라가 지금 꺼졌는데요. 오, 지금 현재 온도는 52도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빨리 나와, 있습니다. 빨리 나와. 오, 위험해요. 네, 더웠습니다. 네. 이 무더위에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사가 한창인데요.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 더욱 바쁘답니다. 네, 지금 보시면요.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나와 계신데요. 지금 이 안쪽에 선별진료소에서 이런 무더운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. 번호표 460번까지 들어오십시오. 네, 당시 기온은 36도를 육박했습니다.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이 선별진료소 직원들은 통풍도 안 되는 방호복을 입고 이 매번 비닐장갑을 갈아 끼우면서 묵묵히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요. 네.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. 맞습니다.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. 진짜 고생 많으세요. 덥지 않으세요? 지금 손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. 장갑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. 끼면 더럽게 되죠. 마스크에도 땀이 줄줄 흘러요. 아. 네, 냉방기가 작동되고 있었지만 비말이 확산될까 강하게 사용하지 못해 더위를 식혀주기에는 역부족인데요. 네, 최근 SNS에서 땀에 퉁퉁 부른 이 선별진료소 직원의 손사진이 공개돼 감동을 주었죠. 네, 코로나를 최일선에서 막고 있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영웅입니다. 맞습니다. 여기에서 몇 시간이나 계신 거예요, 하루에? 기본 5시간 하고요. 야간에도 3시간 하고 그렇습니다. 사명감으로 하는 거죠. 우리가 여기를 안 지키면 누가 지킬까요? 다들 너무 힘든데 보건소 선생님들도 지쳐 쓰러질 것 같고요. 네, 지난 15일엔 관악구의 선별진료소에서 직원 한 분이 더위에 실신해 쓰러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. 이런 일이... 제가 지금 안에서 잠깐 있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더운데요. 저 안에서 지금 방호복을 입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울까요? 정말. 자, 그래서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. 네, 입을 때부터 너무 힘들었어요. 네. 자, 이제 방호복을 완벽하게 입어봤습니다. 이렇게 숨 쉬는 것만으로,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. 네, 전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체열은 배출하지 못하고 바깥 열기는 그대로 흡수하니까 정말 더웠습니다. 네, 얼굴에 줄줄 흐르는 땀 보이시죠? 네. 네, 장갑을 한 겹만 꼈는데도 손이 전부 이렇게 젖었습니다. 땀에 흥건히 젖었네요. 네. 이곳에 서 있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몸에 땀이 많이 나고 이 속옷까지 흥건히 지금 젖었습니다. 아, 정말 이런 선별진료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. 대신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힘들어요. 아, 얼마나 그냥 힘들겠냐고. 힘내시고 정말 힘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조금만 더 그냥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봤으면 좋겠어요. 네, 이 불더위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? 많은 분들이 혹시나 2018년의 폭염이 재현되지 않을지 걱정하셨는데요. 최근 폭염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하나는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점유하였기 때문이고요. 이에 더해서 남쪽에 위치한 태풍의 영향으로 더 뜨거운 열을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넣기 때문에 최근 더위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지금 더위는 이번 주까지는 확실하게 지속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다만 2018년 수준의 극단적인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중에 있습니다.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중복 더위가 한창이었던 바로 어제 영등포의 한 쪽방촌에서도 폭염이 덮쳤습니다. 주민들은 그저 참고 지낼 뿐이라고 하는데요. 얼마나 그때도 생각을 먹고 살고 싶어. 아, 그래요? 예년에 비해서 좀 어떤가요, 올해는? 올해가 더 좋은 것 같아요.
네, 집안은 바깥보다 훨씬 더웠습니다. 네, 방 안에 있는 선풍기는 더운 바람만 뿜어내고 있었는데요. 선풍기가 제대로 안 돼. 더워요. 더울 때도. 근데 선생님,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바닥에 보일러 틀어놓으신 거 아니죠? 아니요. 여기 위에 2층 스레트라 그 열기 때문에 바닥도 이제 뜨거워지고 밤에는 잠을 전혀 못 자요. 네, 지붕이 얇은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 방 안으로 열기가 그대로 흡수되고 골목이 좁아 흡수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좀 나아요? 전체라도 했어 있어요. 네, 욕실이 있는 집은 그나마 다행입니다. 주민들은 집을 나와 다리 밑 그늘로 모여 겨우 더위를 피했는데요. 폭염에 더욱 취약한 이분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답니다. 커피나 녹차와 같은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보다는 물이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네, 코로나19로 닫았던 무더위 쉼터가 일부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. 햇볕이 강한 날 한번 이용해 보세요. 건강에 좀 더 유의하는 올해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